청주의 대표적 지정체 구간인 청주 옥상 간 연결도로가 확장을 끝내고 오늘 전면 개통했습니다. 고작 2km 구간 확장한 게 뭐 대수냐 싶은데 이거 하는데 10수년이 걸릴 만큼 남다른 사연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으로 변했던 청주 옥상 간 507번 지방도. 왕복 2개였던 차로가 기본 4개, 구간별 최대 7개까지 넓어졌습니다. 도로에 놓인 공사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분 통제됐던 모든 차로를 개방했습니다. 청주시가 2013년부터 2개로 나눠 확장한 구간이 모두 2.1km. 만년 지정체로 도로 확장 요구가 불거진 지 10수년 만입니다. 훨씬 낫죠. 많이 뭐 한 3분의 1 이상 일은 빨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죠. 뭐 지옥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작 2km 확장이 어려웠던 건 요구하는 쪽과 들어주는 쪽 사이에 행정구역 경계 때문입니다. 10수년 전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나선 건 옥산과 우송, 오창 등 옛 청원군 주민인데 정작 확장해야 할 도로는 청원군의 경계 넘어 옛 청주시 땅이다 보니 결정권은 옛 청주시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고 나서야 해묵은 숙제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통합 5년여 만에 또 하나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청주시 정봉동과 그 옛 청원군 옥산면 지역을 잇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접경 지역의 그 도로 체계를 개선해서 통합 청주시 출범 직전 옛 청주 청원이 합의한 사항은 모두 75개. 이 가운데 72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